자칼 하이에나와의 싸움. 하이에나는 자칼 새끼를 굴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멧돼지를 물리려고 하다가 멧돼지가 하이에나를 공격합니다. 자칼 하이에나와의 전투. 자칼은 하이에나에게 시비를 걸고 먹이를 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의 먹이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 자칼입니다. 하이에나는 누를 쫓고 누를 사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칼은 하이에나의 뒤를 뭅니다. 하이에나 무리는 사자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에게 시비 거는 자칼. 아프리카 불꽃은 영웅이 되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칼은 주로 뒤를 물고 때로는 목을 물고 사냥을 합니다. 다른 개과 동물인데 개과 동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멧돼지를 사냥합니다. 하이에나의 뒤를 물려고 하는 자칼. 사자 무리는 버팔로를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의 뒤를 무는 자칼. 아프리카 들개는 물 속에서 멧돼지를 끌어올린 후 잔인하게 사냥합니다.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들개는 물속에서 쉬고 있습니다. 사자는 버팔로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갇혀있는 버팔로를 향해 사냥하려고 하는 암사자와 숫사자. 결국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되는 암사자. 하이에나는 머리가 좋아 사냥 전략을 잘 수립합니다. 적응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자칼은 개와 같은 과 같은 속에 속하는 육식성 포유류입니다. 지둥이가 가늘고 뾰족하며 귓바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코끼리는 사자를 향해 위협을 가하고 새끼 코끼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거리에서 아프리카 들개는 멧돼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노리는 하이에나. 사자의 먹이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 악어입니다. 하이에나는 숫사자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자. 하마는 사자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하이에나를 공격합니다. 사자 두 마리는 버팔로를 공격하고 아프리카 들개 무리는 하이에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기린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영양은 코뿔소와 대면을 하고 있고 들개는 하이에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호랑이를 향해 추격합니다. 그리즐리 베어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슴입니다. 곰이 무스를 사냥합니다. 무스의 새끼 같군요. 얼룩말을 공격하는 흑곰은 서로 영역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악어는 노을을 물고 있습니다.